형님이 데리고 오지 왜 안 데리고 오니? 아, 당장 만나. 염소 배추 한 그릇 잘 온 거야. 우리 지금 만나. 술도 좀 줄이고. 아, 당장 만나. 휴대전화 너머로 찍고 있을 너의 표정을 나는 몰라. 몰라 몰라 나는 절대로 몰라. 어, 아까 전화로 주문해 놨는데. 네, 양념반 프라이드 반. 네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저 멀리 저 오늘 벗어나네, 쟤. 네네. 새로게. 네네. 아이고, 오늘하고 고생 많았지. 네, 저 한 번 받으세요. 아이고, 네네네. 네. 아이고, 네. 네. 정님이 데리고 오지 왜 안 데리고 오노? 아, 여기는 그 정님이는 빠지고 이제 정님이가 혼자 가서 밥도 좀 차려드리고 저기 일손도 좀 도와주고. 아이고, 일 많이 있다 이거들. 요즘에 건강은 어떠셔요? 무릎이랑은 좀 나세요? 일하면 조금 아프고 네. 그전보다는 더 아픈 거여서 마늘도 개고 하여튼 네. 아이고 더 아프면 어쩌지. 근데 그 허리가 이렇게 탁 부러지게 신경을 많이 누르거나 뭐 어디 마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수술하는데 수술해도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. 아니, 수술했는 사람이 막 후회하고. 그러니까. 예. 아, 하고, 또 했던 사람도 또 도져가지고. 그러니까. 또 안 한다 하고 이랬는데. 안 죽다 아니면 왜 내꺼는 막으라. 수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. 안 죽다 아니면 왜 내꺼는 막으라. 수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. 안 죽다 아니면 왜 내꺼는 막으라. 수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. 뭐 되게 아프면. 여기 더 사면 마 하나고 죽는 게 편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. 하여튼 내일 내가 일 좀 많이 도와드리고 가야 되겠고. 일 도와주는 거 보다가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벌어가지고 일 아들을 좀 만들어둬 가지고. 남서방 솔직한 말로 남서방이 가가 시집을 잘 간 거 아니고 남서방이 장가를 잘 온 거야. 장가를 잘 온 거야. 우리 정님이가 그냥 잘 절약해가지고 빚도 이제 많이 갚아 나가고. 솔직히 말이지, 가가 빚지고 살아는 아이야. 그러니까. 우리 네. 딸 넷째 제일 절약 거 해. 이제 많이 갚아가고 있어요, 빚도. 예. 네. 중학교 나와도 뭐 어때 뭐 밥 먹고 사고 하는데 요새 뭐 누가 뭐 의사 사면 밥 두 그릇 세 그릇 먹나 뭐 밥 먹고 사는 데는 마찬가지예요. 돈이 그 마치 들어가 얼른 갚고. 아, 빚이 좀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 담배를 피겠다. 근데 곧 갚으면 다 끊어야지. 핑계적이네요. 빚이 아, 그, 저거 안 갚을수록 담배를 끊고 열심히 해야지. 아,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저 어떻게 하면은 뭐 더 잘할까 그냥 자꾸 생각이 많아가지고 자꾸 담배를 피겠다. 그래 하루에 뭐 한두 가지다 필통 말통이에요. 뭐 서울 사람들이 시골 사람 보고 불쌍하다는데 난 서울 가보니까 서울 사람들 불쌍더라. 이는 밤낮 줄 알아 돈 거마치 들여놓고 사람 둘이가 바빠가지고 누말때나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아유 돈 그 내가 이러진 돈 거마치 가지면 가만 정기 예금 해놓고 이자만 뜯어도 둘이 편안하게 놀러 다니면 사겠는데 둘이가 보면 얼마나 바쁘든지 가보면 만날 고생만 하고 자기가 좋아해서 하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뭐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니다 이런 생각 들어요. 술도 많이 줄이고. 일주일에 뭐 얼마나 먹는데 뭐 맨날 저녁마다 뭐 나간다는데 뭐. 나가서는 이제 그냥 괜히 가오다 시작하고 이제 좀 먹고 전 또 싹 도망쳐요. 그래가지고 제가 별명이 남대리라예요. 술집이 가면은 네. 그 뭐 돈 뜯어 먹으려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뭐 또 먹고 뭐 취해가지고도 또 먹고 이러지. 맞아요. 요즘에는 뭐 이제 그런 집도 안 가고 이제 술 먹다가 그냥 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네.
밤안개 밤안개. 우리 남서방 남매할 때가 하나도 없는데 술.